연장해서 옆으로 이동시키게 일로. 어떻게 연장시키냐? 이 선을 길게 다시 그려줘, 이렇게 옆으로. 이 선도 보조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우리 25짜리 선을요, 무브로 해서 일로 땡겨요. 이동시켜주세요, 이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땡기냐면, M 하신 다음에 요 선, 요 선이랑 요 선 두 개를 다 잡아주시고, 기역자 모양. 이 선을 다 잡아주시고, 엔터 한번 치신 다음에, 요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연장, 교차점까지 연장시켜주시고, 이동시켜주는 거죠. 그래야지 25mm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봅시다. 요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25가 나와야 돼요.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라, 또 선 또 짧네? 다시. 이거 안 보이는 선도 있어? 다시 한번 옮길게요. 다시. M 하신 다음에 무브 이 선을 다 선택해주시고 엔터 한번 치신 다음에 여기 끝점을 여기 끝점으로 교차점이죠? 교차점으로 이동. 교차점이 안 잡히네? 잠깐만, 교차점이 안 잡히죠? 좀 애매하게 되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써야겠네요. 안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안 잡힌 게 아니고요. 리젠 명령을 치세요. 혹시 선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무브를 이용하셔가지고요. 다시 요 끝점을 잡아주시고 요 교차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동. 일단 보조선 지어주시고 치수를 다시 뽑아보게 되면 요 교차점서부터 여기 교차점까지가 25가 나와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도면과 딱 일치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수직선도 똑같은 개념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형상대로 간 겁니다. 그럼 다 된 거고요. 여기까지 그럼 다 됐으면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얘를 연결시켜주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 그럼 끝난거지 형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트림을 잘라주고 이쪽 부분은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반대쪽으로 또 연장을 해서 가야겠죠? 5mm만큼 또 연장해서 라인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5mm 나머지는 얘를 카피하세요. 씌워 얘를 카피해가지고 옮겨주시고 끝났네요. 다 됐고 트림을 잘라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복잡해졌는데 사실 요거 요 거리 25mm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건 아니고 25mm를 맞추려다 보니까 금방 그런 약간 수고스러운 작업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하나 빠진 데가 있네요? 라인 하나. 여기 라인 하나 추가로 그려가지고 잘라주시고. 됐죠?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치 명령어를 이용해서 음향을 넣어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이는 면은 뭐 파란색 이렇게 해서 보이는 면. 보이는 면이면 이런 면 보이는 면 여기. 보이는 면. 보이는 면. 응? 자, 색상, 요 견본을 안 봤거든요. 견본을, 패턴 안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이는 면. 자, 잠깐만, 더 추가 넣어야겠네, 색상을. 여기가 성이 질러는 거구나. 여기 이쪽에 지금 제대로 안 잡히냐? 이쪽에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색상을 넣어주면 구분이 확실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색상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뭐 선이 겹쳐져 있나. 여기 확인해 보세요. 여기 문제 있네. 이 안 깼어요. 흰색 바탕에 빨간색만 입히는 거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제 그 투상도를 이제 배웠어요. 투상도는 정면도, 그다음 평면도, 그다음 우측면도, 그다음에 마지막 입체도까지 그리는 걸 이제 배웠고요. 요 이후부터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뭐가 나오면 그 전 그 단면도라고 해서 단면도 절단면을 표현한 그 단면도가 이제 또 추가됩니다. 그 단면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크게 전체를 잘라서 쓰는 단면도를 전단면도 또는 온단면도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839번에 있는 그 해칭, 대각선으로 해칭된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전체 다 잘라버린 건데, 그거를 이제 전단면도라고 표현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잘라서 하고요. 그 다음 뒷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단면도가 있고 또 뭐가 있냐, 부분단면도가 있어요. 부분단면도는 그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이렇게 그 여기를 뭐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모서했던데, 보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칭을 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부분단면도라고 합니다. 거기를 절단을 했다는 거예요. 절단. 그러면은 절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도상에서는요 수문선을 그리는 걸 배제해요. 수문선을 묘사할 바에는 차라리 절단을 해서 그쪽 부분을 아예 보여주는 식으로 그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단면도는 여러 가지로 막 잘라서 표현하는데, 그 너무 어려운 도면 드리면 여러분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거 갖다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 예제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839번을 우선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839번 같은 경우에는 단면도랑 그다음에 평면도 그다음에 입체도 총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같이 그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각자 그리는 걸로 해서 연습하도록 할게요. 자,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기자. 답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는 건 각자 쭉 그리시면 돼요. 아니면 저 따라 하실 분은 저랑 같이 따라 그리셔도 되고요. 뭐 제가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재주 있게 그리는 건 아니니까. 뭐 방식은 라인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직교 모드 활성화해서 정면도, 즉 단면도서부터 그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정면도와 평면도 우선 그릴 거예요. 입체도는 뭐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입체도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요, 이제 쭉 진행할게요. 우선 바닥선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72, 그 다음에 40.05 두 개의 선을 좀 나눠서 하나 그려주고요. 근데 이 두 개의 선은 외형선이 아니고 구멍을 표현한 거네요, 그죠? 구멍을 표현한 거라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치수 계산을 좀 하고 들어가야겠네. 잠깐만요. 자, 영상 촬영 다시 할게요. 우선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수평 직교 모드 상에서 153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위로 90mm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99mm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90mm만큼 그려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18만큼 그려주시고, 그 다음 위로 108만큼 그려주시고, 그 다음 왼쪽으로 135만큼 그려주셔야겠고요. 그 다음 밑으로 계산했더니만 45만큼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45.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63만큼 가주시면 되겠고요. 63. 그 다음 밑으로 45만큼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요. 45. 그 다음에 왼쪽으로 길게 그려주시고, 마찬가지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뻗어서 트림 잘라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체 치수는 270mm가 나오시면 되겠고요. 270mm 나오는지 확인하고, 나왔죠? 그 이상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O 엔터. 첫 번째 40.5 한번 옵셋 해주시고, 옵셋. 그 다음에 두 번째 O 엔터. 72mm만큼 옵셋합니다.
그래서 5엔터, 40쪽 5엔터 하셔가지고 이 수직선을 왼쪽으로 한번, 그 다음 5엔터, 72엔터 하셔가지고 또 이